신드라퍼였습니다. 혜인이 신드라퍼. 어, 대단해요. 어, 정말 목소리가 똑같네요. 저 신드라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선생님, 너무, 어떠세요? 네. 귀여워요. 어, 귀엽죠. 아니, 이제 일단은 뭐 웬만해야지 뭐 트집을 잡을 텐데 네네.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라 39kg래요. 예예예. 예. 웬만한 사람 하체예요. 39kg였던 웬만한 사람 하체. 이영자 씨 한쪽 다리. 다리 한쪽. 예, 네, 왼쪽 대퇴부. 예. 네. 아니 근데 정선이 씨는 39kg였던 적이 있긴 있어요? 초등학교 6학년 때. 네. 아니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애기스러운 거예요? 아니면 방송인에서 애교 때문에 이렇게 애기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?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없는 아이예요. 아. 저는 그렇게 뭘 의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계획적일 수가 없어요.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죠. 어, 재밌네. 설정이 아니란 얘기네요. 그렇지요. 어, 굉장히 목소리 보이스 컬러가 독특해요. 아니, 저 목소리로 다른 분. 그래, 그래, 가수 다른 분. 돼요? 어, 북한에 요새 네. 한동안 좀 유행했었던 뽀뽀뽀 있잖아요. 네네네. 북한 뽀뽀뽀. 네, 그거 조금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오, 다양해요, 뭐가. 네, 해볼게요. 내가 좋아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엄마 뽀뽀 같이 좋아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아빠 뽀뽀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아 귀여워 역시 아니 우리 혜인이야 귀엽다. 사실 어, 프로필 듣기에는 어, 뭐 북경대에 합격했을 정도로 중국어 실력도 좀 탁월하다고 들었는데. 맞아요. 중국을 굉장히 좋아해서. 아, 맞아. 좀 보여주세요. 네, 열심히. 네. 뭐 그런 거 있어요. 삼국지에 네네. 조자룡 나와가지고 나는 네. 상샨에서 온 조자룡이다 말하고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그런 대사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? 오, 멋있다. 예. 我是 장샨의 자리 장샨 조자룡. 잠깐 조자룡이 그렇게 카리스마 없게 한다고요? 나는 조자룡이다. 조자룡이다. 야, 난 조자룡이다. 창경에서 온 조자룡. 너무 애긴데. 정선희 씨, 요즘에 중국어 배우잖아. 대화 좀 해보세요. 네, 저요? 네. 제가 중국어 4개월 됐는데. 4개월 됐어요. 아, 근데 얘기 좀 나눠보세요. 你好. 你好. 我是新故事黑你见到你很高兴. 조용해. 조용하네요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귀여워요. 아이돌 가수들이 80년대 음악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매력있다. 너무 귀엽네요. 네, 귀엽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일본에서 오신 분입니다. 2002년 데뷔한 여성 그룹 슈가의 멤버. 저 아유미예요. 자, 아유미 아시죠? 자, 큐티 허니의 아유미입니다. 예, 아유미의 큐티 허니죠. 예. 그런가요? 아유미의 큐티 허니네요. 죄송합니다. 어?